요즘 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? 누구세요? 응? 안녕하세요. 혹시 이 집의 주인이십니까? 여기서 아주 강한 영의 기운이 느껴집니다. 아, 저기요! 갑자기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당신 요즘 따라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지 않나? 이 집 사람들 초상님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한 게 분명해.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이 먼지. 이 집에서 며칠 안으로 이사 가세요. 안 그러면 아주 큰일이 날 겁니다. 아이, 그게 무슨 소리세요?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. 당신은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. 이 집엔 벌써 다른 존재가 살고 있어. 다른 존재? 네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이런 건 신내림이 받은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. 그럼 이만. 뭐야, 무섭게?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야? 요즘 더위를 먹었나? 기운이 없네. 이 집에서 며칠 안으로 이사 가세요. 안 그러면 아주 큰일이 날 겁니다. 이상한 사람이 와서 괜히 기분만 찝찝하네. 그런 미신 따위는 나는 안 믿어. 저게 뭐야? 사라졌네? 잘못 봤나? 아니, 나는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데도.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. 요즘 내가 헛것을 보고 집에만 있으면 힘든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악귀가 있었던 거지. 그래서 그분이 참을 봐주고 집에 푸적을 붙였더니 다시 기운이 펄펄펄 쏟는 거 있지. 그래? 그냥 더위 먹은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. 어쨌든 우리 김씨 아줌마도 이상한 문제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찾아가 봐. 그래. 그렇게 용하단 말이야? 혹시 아빠가 어디 있는지 저도 알 수 있을까요? 뭐 알려드릴 순 있죠. 그런 건 안 믿는데 뭔가 요즘 헛것도 보이는 것 같고 찝찝하니까 속는 셈 치고 가보자. 안녕하세요. 앉아. 네. 당신 요즘 어깨가 아프지? 네. 그리고 애들이 골치가 아파. 맞아요. 그 집에 악기가 들어섰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집이 문제야, 집이! 집 팔아!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팔아야 조상님의 화가 가라앉고 악기가 다음 집까지 안 따라갈 거야. 집이요? 많이 화가 난 악기가 들어섰어. 평생 불행할 거야.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. 아들 취업도 못할 거고, 그리고 딸도 있지? 그걸 어떡해! 네 딸은 거기 살면 평생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살 거야. 네? 이게 뭐야! 당신 사주를 봤는데 당장 그 집에서 나와! 당신 목숨도 위험해! 그래도 그 집은 못 팔아요. 어떻게 구한 내 집인데. 부적 같은 건 없나요? 부적은 주겠지만 부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야. 우리 딸하고
아이들 미래까지 망친다고. 갑자기! 뭐야? 이게 왜 여기서 떨어져? 진짜 죽을 뻔했다. 정말 그 무당 말이 맞는 거 아니야? 엄마, 무슨 일이 있어? 아무것도 아니란다. 여보,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오늘따라 기운이 진짜 없네. 이 시간에 또 누구야? 누구세요? 당신 이 집에서 당장 떠나라고 있을 텐데. 이 집에 진짜 뭔가 있나요? 그래, 마지막 경고를 하러 왔을 뿐이야. 아, 진짜 이사를 가야 하나? 저건 어제 본 그 귀신? 잠깐,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미신을 믿게 된 거지? 갑자기 나한테 화가 나네? 원래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믿는 단미호였는데. 넌 누구야? 너 딱 기다려! 야! 거기서! 너 귀신 분장하고 뭐 하는 거야? 넌 누구야? 말 못해요. 맞고 말할래? 아니면 그냥 말할래? 다 말할게요. 사실 그 남자와 그 무당이 시킨 거예요. 저한테 돈 주고 귀신 분장으로 집에 근처에서 얼씬거려 달라고. 그래? 그럼 모르르를 떨어뜨린 것도 너? 그건 죽일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겁 맞는 거예요. 제가 나무 위에 떨어뜨렸거든요. 진짜 겁 맞은 거예요. 이제 살려주시는 거죠? 그랬구나. 예. 수고했어. 이제 그 집이 싸게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사면 되는 거야. 그러게요. 지금 완전 속았을 거예요. 그러셨구나. 역시 난 이래서 미신은 안 믿는다니깐. 저기 그... 조상님이 노하실 겁니다. 그거 내려놓고 말씀을... 아니야. 외동!